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평면에도 보이는 거실 창호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면에도 보시다시피 안쪽에는 목재 창호, 바깥에는 알루미늄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안쪽에는 좀큰 창호, 바깥쪽에는 작은 창호. 이거는 거실 창뿐만 아니라 일반 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이즈는 선생님이 불러둘게요. 먼저 작은 창호 REC 찍고 골뱅이 자, 80에 30. 다시, REC, 골뱅이, 창틀입니다. 120에 45. 자, 그 다음에, 라인, 중심선 하나 긋겠습니다. 하나 긋고요. 다시, REC. 여기에는, 골뱅이, 30, 80. 마찬가지로 작은 창도 라인 하나 올리고요. REC 골뱅이 30, 80. 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거실 창에 또는 일반 창에 창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라인 보시면 자, 지금 이게 폭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치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30이에요. 자, 이 부분이 자, 80이고요. 무브 뺄게요. 이 부분 80. 무브 여기 빼고요. 무브 또이 부분 창틀 이 부분은 30, 80. 여기는 120 잡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해진 건 아닌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수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작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O 치수는 놔두고요. 선생님이 한번 다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놔두고 이레이저. 자, 지우고. 자, 치수는 지우고요. 자, 여기에 일반적으로 선이 라인. 자, 뒤에 선이 여기죠. 이 선에서 이거 얼마라고요? 옵셋 60, 30. 양쪽으로 하나, 둘 뽑아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라인. 경계선, 경계선. 또 경계선. 뒷면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뒷면에 인면선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층고의 높이 240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옵셋, 2400입니다. 여기까지 창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옵셋 2400. 올라왔죠? 라인 하나 긋습니다. 한 개를 긋고요. 자, 미러 이 부분을 똑같이 또는 이 부분만 여기를 미러 가운데 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EX. 이 부분을 다 되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선이 엉망이잖아요. 이거를 뭐 해치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자, 인면선으로 이거는 바꿔주고요. 인면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감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도면이 잘안 나오면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MA 인면선으로 잡습니다. 물론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출력을 할때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치 목재 해치 들어가 있습니다. 해치 자 패턴 사용자 패턴 들어가셔서 각도 45도 간격 5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위에도 마찬가지로 목재니까요. 그 다음에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블록 B 앙크를 지정해서 이거를 잡습니다. 확인. 그럼 이게 하나의 개체가 되죠? 무브 잡고 창호를 이렇게 딱 넣으면 어떻게? 24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선 이건 치수를 잠깐 무브 할게요. 자 이거는 놔두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지금 이 단면을 보니까 이 벽면이 보이죠? 줄눈. 그래서 이 부분에는 라인.
인면선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해치. 자, 각도 0으로 해서요. 간격 60. 이게 뭘까요? 그렇죠? 벽돌 이렇게 뒷면에 보이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창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인면도 보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브. 자, 창호 하나 완성했죠? 그 다음에 평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라스죠? 지금 이 선이 두 개가 있다는 건 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라인 하나 되어있죠? 옵셋 900. 만약에 여러분들 2층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법적으로 1m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옵셋 50. 라인 옵셋 70.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TR MA TR 옵셋 30 정도 하겠습니다. 이레이저 가운데서 지우고요. TR 그 다음에 EX 그렇죠. 지금 이거 하는 게 CO 카피 300 간격으로 600 900 됐죠? EX 자 지금 선생님이 선을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면의 효과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 색깔은 MA 좀 연한 파란색으로 잡아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늘색으로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잘리고 이 부분은 뒷부분 보이는 거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부분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거 봅시다. 뒤에 벽이 뚫렸죠. 지금 이렇게 X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냥 중간에 중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없고 그냥 뚫려있다는 개구 창이 있다는 겁니다. 자, DI 한번 보겠습니다. 두께가 100입니다. 그럼 여기서 옵셋 50 50 50 MA 자 일단 선생님이 노란색을 잡았습니다. TR TR 자 지금 우리가 개구부에 잘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구부의 높이는 사람의 키모 높이는 당연히 커야 되죠. 그래서 1m에서 2m 2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둥그나 아치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뚫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옵셋 2200으로 하겠습니다. 올려주고요. TR 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라인 X자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뭐 목재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면선 보이는 거 라인 이렇게 선을 달리 이렇게 하면은 아 잘리고 뒷면에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이는 문 지금 이쪽에 이 문이 하나 보이죠. 지금 문이 잘못됐는데 자 DI 한번 재봐볼게요. 문 사이즈 얼마인지 지금 문이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네요. 500인데 500은 아닌 것 같고 아바이니까 최소한 900입니다. 그러면 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DI 이 중심선에서 이까지 보통 300입니다. 그래서 옵셋 300 그 다음 문 사이즈 9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REC 골뱅이 900,1800 옵셋 테두리 50 자 잘 보세요. EX X 문 그리는 것만 봅니다. 인면도 지우고요. EX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밑에 요즘에는 바닥에 턱이 없습니다. 다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다시 REC 안에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옵셋 900 손잡이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C 이쪽에 하나 그려주고요. 라인 이레이저 지울게요. 지우지 말고 REC 위에도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밑에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문효과를 내보겠습니다. 옵셋 150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 다음에 50 옵셋 30 정도 하겠습니다. 됐죠? 이레이저 지우겠습니다. REC 경첩 그리겠습니다. CO 위에 힘 받고 밑에 하나 이게 문이 되겠죠. 자, 인면에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실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사실은 뭐가 다 들어가냐, 걸레바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레바지 높이는 보통 통상적인 거 옵셋 뭐 180 정도 하겠습니다. 걸레바지의 역할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닥과 벽의 경계선으로 청소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재입니다. MA 이것 또한 바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이쪽에는 해치, 여러분들 벽지니까요. 일반적으로 H 해서요. 뭐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다. 뭐 패턴을 해서 해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라인 그냥 간단하게 띠벽지 같은 거 MA CO 이렇게 선을 세 개 긋고요.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벽지가 같다라는 느낌만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계 유지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 했던 것들 맞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창호, 거실창 또는 일반창도 마찬가지 이 치수입니다. 이 치수대로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문 위치를 어떻게 인면상에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오늘 표현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면도였습니다.